오늘 컨디션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주로 어떤 운동을 제일 좋아하세요? 헬스장에서요? 아니요,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냥 다시 등근육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가슴이랑 3두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식이 문 닫기 전에 가볍게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. 조식 먹으러 가야 돼. 와, 너무 잘 돼 있어요. 가볍게, 가볍게. 3대 몇이시나요? 3대가 내가 그때 최고 잘 칠 때가 110 정도?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해외 나오면은 칼로리 높은 거 많이 먹으니까 살이 좀 찔까 봐 신경 쓰고 있어요. 요즘에 에그 스페셜. 나 캐럿 주스도 하나 시켜주면 안 돼? 네. 캐럿 주스. 그래도 빵은 또 하나 뭐. 조식엔 주로 어떤 거 드세요?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습니다. 근데 빵 안 먹는데 먹고 싶었어요. 그냥 와서. 맞아요. 해외 나왔지. 아침 요즘에 챙겨 먹기가 촬영 가는 거 아니면 뭐. 아니 혹시 못 잘까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영화 보면서 잠을 참았어요. 그래서 진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먹고 잠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맥주 따자마자 그냥 잠들었어요. 아예 못 먹었어요 진짜로. 그 노랫소리 같은 거 들리잖아요. 그때 잠깐 깨서 그때부터 계속 노래가 걱정이 돼요. 그래가지고 아, 그래,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? 오랜만에 팬미팅이라 노래 좀 걱정됩니다. 저는 그런 건 없는데,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다음날 일정 있으면 저녁은 늦게는 안 먹으려고. 점심, 늦은 점심 먹고, 나머지는 그냥 음료나 이런 거 좀 먹어요. 드라마 찍으니까. 한 20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면 차리고 막 간단하게 저 이제 팬미팅하러 갑니다. 아, 오랜만이라 좀 떨리고. 우와, 우와.
저는 잘하려고 하면 실수하니까 최대한 열심히 즐기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분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마지막인 만큼 좀 여유 있고 행복하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먹을 객 속에 있는 걸 봤는데 지팡이 들 때까지 함께 한다고 새록새록 그때 그거 보자마자 기억이 났어. 되게 정 많고 되게 호응도 좋고 열정 넘치는 팬분들이었는데 근데 언제나 팬분들 만나면 좀 힐링이긴 하지. 자카르타 몇 마리 오니까 기분도 좋고. 드림워크시 감사합니다. 와, 반갑습니다, 여러분.
벌써 이렇게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돼서 좀 아쉬운데요.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거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랑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Yeah. 저기에 지난번에 지팡이 들고도 만나기로라고 써 있고 저기에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써 있잖아요. 아직도 그 약속 기억하시죠? 약속. 안녕 펜꾸 만뚤. 반갑습니다. 어떠셨어요? 내가 힘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. 아, 드디어 2024 컬러풀 마지막 팬미팅을 마쳤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 다녔는데요, 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저한테 모두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여러분이 주신 힘 덕분에 풀 충전해서 멋진 작품으로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